아무래도 저희가 한타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, 불안함이 있고, 이제, 또 AD 딜러 중에 아필리우스가 있어서, 좀 시간 끌고 가보자, 라는 생각에 계속 꾸역꾸역, 일단은 미드가 잘 크는 것보다 원딜이 잘 커야 저희가 게임을 이길 수 있어가지고, 일단 최대한 원딜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고, 원딜이 이제, 그래도 무난, 계속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서, 끝까지 해보자라고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일단 불리한 게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리해지게 된 거라서. 근데 뭐 상대도 실수를 해가지고 역전이란 거 자체가 상대방이 일단 실수를 해줘야 가능한 건데, 그래 상대방이 실수를 잘 받아쳐가지고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뭐 호흡도 어쨌든 계속 경기를 진행하면서 네,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에 엄청 잘하시는 선수 같고, 오늘 워낙 싸움이 많았었는데, 3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거의 많이 죽었었는데, 사실 뭐 한타로 계속 싸워서 역전한 거라서, 이제 초반 설계를 엄청 잘하시는 선수인 것 같고, 그리고 그냥 엄청 잘하시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사실 둘다 좋고요. 둘다 재미가 있습니다. 운영적으로 해서 이긴 거는 이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게막 플레이가 운영으로 잘해서 이득을 보고 뭐 약간 바둑 들듯이 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, 또 싸움으로 하는 건또 싸움으로 게임을 이긴다는 거 자체가 오늘 막 마지막 판 3세트처럼 이기면 너무 더 짜릿한 게 너무 좋아서, 둘다 좋고 사실 승리하는 거 자체가 좋아서 뭐 어떤 방법이든 승리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특정 팀에 잘하는 선수들이 엄청 다 눈에 띄었는데, 진짜 너무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 너무 많다 생각하고, 그리고 뭐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, 저 대회를 더 이제 LPL을 사니까 더 자주 보다 보니까,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, 그러니까 도인비 선수가, 진짜 잘하는 것 같고, 챔프 폭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제일 신기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도인비 선수랑 더샤이 선수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. 이스타의 웨이 선수도, 정글러 웨이 선수도 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 3세트에서는 진짜 따바따바밖에 싸우자 싸우자 계속 탈입궁 바텀궁 기다리고 싸우자, 뭐저 그냥 따바따바밖에 안 했습니다. 오늘 모든 팀원들 다 제일 많이 사용한 오늘 단어가 따바따바인 것 같아요. 모든 팀원들 다. 뭐 종훈이 형이나 저나 다그 여러분 보신 거는 사진들이랑 그런 거는 다 보정도 해주시고 다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 좋게 보이는 거지, 사실 실제로 보시면 그러지 않고요. 둘 다.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선물해 주셔서, 팬분들이 주신 옷을 입다 보니까 뭐 옷까지 잘 입는다고 해주시니까 팬분들이 옷을 잘 골라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